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가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입니다. 고가용성은 높을 곳자를 쓰죠. 가용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용성이 높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됐을 때, 클러스트 내, 클러스트라는 것은 어떤 집합을 말합니다. 어떤 집합 내에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기술. 최소화한다는 의미죠. 완전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어쨌든, 완전 중단,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게 고가용성이라는 거고, 당연히 고가용성이 높을수록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고가용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5-9을 이야기합니다. 99.99인데, 이게 1년에 5분 26초 정도의 장애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매우 높은 수준이고 거의 장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완전한 가동성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고가용성 수준 정의는 보통 발주사와 수행사 간의 서비스 수준 계약, 즉 SLA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고가용성에 대한 고가용성, 즉 가용성에 대한 표를 보시면 원나인이 90%고요. 그 다음에 99.999, 요게 5-9이죠. 보통 요 경계치를 말하거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가용성이 높죠. 거의 뭐 밑에 있는 99.99999의 예 같은 경우는, 99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장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 요 정도 선에서 SLA 계약을 체결할 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요걸 일반적으로 고가용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또한 참고로 고가용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HACMP. 고가용 솔루션이라는 것은 클러스터링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약자에서 알다시피 공유 디스크, 클러스터링 내에 공유 디스크를 활용하는 클러스터링 구조이고, 주로 두개 시스템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공유 디스크, 이때 쓰는 공유 디스크는 레이드 방식과 센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요거는 키워드입니다. 레이드 방식과 센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원래 레이드 자체가 하드디스크의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기술이에요. 고가용성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장 많이 쓴다는 거죠. 핫스탠바이, 그 다음 뮤추얼 테이크오버, 그 다음에 컨커런트 액세스. 세 개만 쓴다는 거죠. 핫스탠바이는 액티브 A, 스탠바이 B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액티브 스탠바이를 말합니다. 핫스탠바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다고 보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서비스 제공 중인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대기 중인 시스템으로 이전해서, 전이해서 구동하게 되는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 Mutual Takeover는 Active on A, Standby for B 또는 Active on B, Standby for A, 즉 액티브 구조입니다. 두 대의 서버가 전부 다 액티브 구조로 있으면서 각각을 위해서 스탠바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각각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페일오버, 즉 전이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위에랑 차이점은 위에는 하나는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전원만 들어온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밑에는 둘다 액티브 상태입니다. 이걸 뮤추얼 테이크오버라고 합니다. 컨커런트 액세스는 스위치 방식을 이용하게 되고 All Active Parallel Structure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수의 시스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컨커런트 액세스입니다.
다수의 시스템이 네트워크의 병렬로 연결된 구조고요. 전체 시스템이 액티브 상태입니다.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장애나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즉 하나가 장애나더라도 나머지 시스템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암기 바로 하시죠. 하스탠바이 뮤추얼 테이크오버 컨커런트 액세스. 수고하셨습니다.